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하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침에 모자 쓰고 외출을 잠깐 했는데 머리가 수습이 안 돼서 모자를 쓰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매일 사 먹고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운동도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사실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불규칙하게 보냈더니 어젯밤에 몸무게를 쟀는데 갑자기 살이 역대 최고의 몸무게가 나온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살을 찌우고 있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깡마른 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복부에만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0.3이거든요. 어제 나온 몸무게가. 근데 저는 한 48에서 49 정도가 되면 좋겠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제 탄력들이나 복부에 살이 이렇게 잡으면 3cm가 돼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제 김배우님이랑 자기야 그게 뭐야? 나이키 트레이닝 센터 어플. 네, 나이키 트레이닝 센터 어플이 있대요. 이제 김배우님 평소 집에서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또 아시잖아요. 몸살 나서 또 못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에서 어제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분 동안 또 스트레칭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를 깨우는 뭐 그런 거. 나 멋있게 하고 싶은데. 10초 남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은 점심을 먹었고 운동을 또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산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래 뛰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열심히 걷고 칼로리 소비를 최대한 많이 하고 차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복부의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어젯밤에 핀티나, 어젯밤에 엄마 몸무게가 충격적이었지? 역대 최고였지? 네,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약간 무슨 뭐 다큐멘터리 같아 지금 KBS. 오늘 하루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녁에 콜라비랑 고구마를 먹고 키비에 백순대가 나와서 친구는 라면을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한비야, 거기 엄마 운동하는데야. 어? 네, 오늘은 3일차예요. 어제는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운동을 안 했고요. 오늘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의 운동 메이트들이에요. 네, 앉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손, 배, 화이팅!
me when it's colder. We're made for each other. (목소리) 네, 3일 동안 한번 재볼게요. 근데 뭐 열심히 못해가지고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배가 고플까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틴틴아, 엄마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일요일까지 이 영상을, 저의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서 넘겨야 되는데 몸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로 다이어트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신나게 먹고 월요일부터 운동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들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요거는 이케아의 양파 브레이크 같은 게 팔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요리에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고, 요거 이렇게 싸먹는 거랑, 그리고 겨자입니다. 금요일 밤 저녁입니다. 맛있다. 다이어트가 망했잖아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어 좀 성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서 모든 운동하는 곳들이 문을 닫았어요. 올해는 어렵다 판단이 들어서 우리 숙룡이들이랑 수다도 떨 겸 긴급으로 한번 창을 열어봤고요. 창을 열어? 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운동을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SNS에도 올리고 막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숙룡이 분들이 운동복 예쁘다고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운동을 갈 때 계시는 선생님 분들이 운동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운동복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추리닝 위아래로 좀 박시한 거 입고 했는데, 사실은 몸이 좀 보여야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핏된 옷들을 많이 입고 하거든요. 그동안 했던 게 PT는 항상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필라테스, 뭐 탄츠 플레이, 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운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핏된 레깅스는 좋아하지 않아요. 스포츠 브라를 첫 번째로 알려드리면, 제가 입어본 결과 여기 끈이, 스트랩이 너무 두꺼우면은 뭔가 어깨가 이렇게 눌리는 기분? 운동할 때 오히려 어깨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끈들이 얇은 거, 최대한 편안한 느낌으로 입고 있고요. 너무 타이트한 핏보다는 요새는 약간 한 사이즈 더 크게 많이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 때 막 여쭤보는데, 룰루레몬 제품 많이 입고, 그리고 이거는 네, 뉴발란스 제품이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입는, 집에 있는 운동복은 나이키예요. 나이키였는데, 제가 콜라를 진짜 열심히 마시는 것처럼 광적으로 나이키를 수집했었는데, 기본 블랙 아이템들은 요런? 네, 요렇게. 저 너무 심심한 건 좀 싫어가지고 등에 포인트가 좀 있어요. 저의 최애 바지는, 트레이닝 바지는 약간 조거 팬츠인데, 보이시나요? 핏? 근데 진짜 편하고 또 너무 루즈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몸매도 드러나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입은 지 오래됐어요. 제일 편하고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운동복 입을 때 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장바구니에도 소개했나? 요거, 요거는 이제 운동복으로 나온 아이템들인데, 약간 이렇게 니트감, 텐션 있는 건데, 바지랑 이것도 조거 팬츠예요. 니트로 된 약간 하이웨스트인데,
크롭탑이기 때문에 괜히 조금 몸매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운동할 때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네, 운동복이에요. 세일할 때마다 사고 입고 이건 센스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운동복 중에 컬러감이 예쁘다. 프리피플이라는 미국 브랜드가 있어요. 운동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다 너무 예뻐요. 운동복에서 볼 수 있는 좀 심심함 그런 것들을 좀 살려주는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뒤에가 오픈된 아이템인데 이건 무용할 때 많이 입었던 거고 그 스무디킹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광고 찍을 때도 약간 발레 컨셉이었는데 제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입고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소재도 얇고 땀 흡수도 잘 돼가지고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가 할 때는 보통 좀 편안하게 많이 입었었는데 필라테스도 그렇고 근데 사실 필라테스는 제가 루즈한 팬츠를 입고 갔다가 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긴 했는데 다리가 잘 안 보인다고 요런 핏? 네 요런 핏 요거는 제가 나이키 제품도 있고 룰루레몬 제품도 있는데 편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요런 거에다가 이제 이런 상의가 짧은 제품들 입으면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바디 체크할 때 뭐 복근이나 이런 것도 가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짧으니까 뭐 이렇게 팔 올리고 하면 다 체크들이 되거든요. 요가 할 때는 좋으나 필라테스 할 때는 선생님은 대꾸 혼날 수도 있어요. 스포츠 브라하고 요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입어주고 뭐 운동할 때 벗고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운동복이 거의 다 블랙 아니면 화이트인데 블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은 평소에도 소재가 좀 이렇게 이게 나일론 소재인가? 강아지 털이 안 붙어요 잘 그래가지고 사실 평소에도 많이 입고 있고요. 좀 예쁜 운동복을 찾는다 하면 아까 그 프리피플이나 아메리칸 어페럴? 근데 아메리칸 어페럴은 지금 한국에 없지. 운동할 때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네, 미끄럼 방지가 되는 양말들을 신고 있고 요거는 무용하는 데서 샀던 것 같아요. 요건 색깔별로 사가지고 신고 있고 필라테스 할 때도 이렇게 막 운동 기구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편안하고 너무 핏된 거보다는 조금 그냥 자연스러운 거 많이 입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이어트 영상 찍고 사실은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짐에 선생님께 코치님께 아 이제 50kg가 넘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정말요? 이제 더 이상 찌시면 안 된다고 네 카톡이 왔더라고요. 폰트를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받아서 열심히 해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밤비는 꽁냥꽁냥 하고 있어요 앞에. 밤비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유산소도 하면서 네 연말에 더 이상 찌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촬영이 하나 있는데 우선 거기까지 어떻게 열심히 빼보고 1월까지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그냥 좀 더 건강하게 몸매 가꾸기 그냥 좀 근육으로만 바뀌면 좋겠어요. 뱃살이 접히지 않고 뭐 그 정도? 아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막 컨텐츠 계획들을 두 달 정도는 미리 짜놓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동안 우리 승룡이 분들이 피드백 주셨던 댓글들로 만들어 보려고요. 네.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집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 아 근데 집이 좀 더럽긴 해요 요즘에. 승하로는 요즘 여러 군데서 찍잖아요. 여튼 네 우리 같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아요.